2017년 5월 19일 토요일, 강원도 원주 종합체육관. WK 프로모션 창립 기념 루키 라이벌 권투 대회가 있는 날이다. 더원복싱짐에선 김윤성 선수가 출전했다. 더원복싱짐 백승원 관장님과 경기장 점검에 나섰다. 링 적응을 위해 섀도우 복싱도 해본다. 여자친구랑 문자하며 긴장을 푸는 것 같지만 여자친구가 없다. 배신자 백 관장님은 여자친구가 있다. 경기 당일 친구와 형이 응원하러 왔다. 김윤성 선수 경기마다 따라다니며 응원하는 멋진 친구들이다. 주말인데 여자친구가 없는 것 같다. 친한 지인과의 대화는 긴장감을 풀어준다. 농담도 편안하다. 김윤성 선수는 최근 더원복싱짐으로 체육관을 옮겼다. 체육관을 옮긴 후첫 경기다. 상대는 라이트급 신인왕 출신 선수. 좋은 경기를 예상할 수 있는 멋진 상대다. 백승원 관장님이 꼼꼼히 테이핑을 해준다. 주먹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세팅이지만 모든 선수를 아끼는 백승원 관장님은 테이핑을 소홀히 하지 않는다. 친구들의 농담과 관장님의 응원과 코치님들의 격려가 있더라도 긴장이 쉽게 가시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입이 말라온다. 물은 삼키지 못한다. 또 다른 경기가 끝났다. 경기가 가까워져올수록 대기실은 말이 없다. 링 위에선 혼자다. 공이 울리면 내 체력과 해왔던 연습량을 믿을 수밖에 없다. 8라운드. 이번 대회에서 가장 긴 장기전이다. 그만큼 주최 측에서도 이 경기에 거는 기대가 크다. 어퍼컷이 들어갔다. 데미지가 크다. 김윤성 선수는 탐색전을 진행할 생각이 없다. 상대 선수는 탐색전을 통해 8라운드 체력 안배를 생각한 1라운드를 펼쳤다. 어퍼컷은 상대 선수의 턱을 흔들었다. 거기에 김윤성 선수의 펀치력은 김윤성 선수를 국내 랭커로 이끈 파괴력까지 있다. 상대 선수의 탐색전 작전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리듬을 흔들고 조급함을 이끌어낸 그때. 다운. 밖에 하지 못해서 참 아쉽네요. 우리 저 김윤성 선수는 이제 해외로 가야겠는데요. 네. 상대 선수는 충격을 받았다. 이상이 없는지 엉성하게 제자리에서 뛰어본다. 심판도 다리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다시 이어진 경기. 탐색전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김윤성 선수가 몰아치기 시작했다. 두 번째 슬립다운. 다시 이어진 경기의 양상도 많이 다르지 않다. 가드까지 풀린 상황에서 상대 선수도 분투하고 있다. 세 번째 슬립다운. 가드 위로 쏟아지는 김윤성 선수의 주먹질에 못 버티고 다시 슬립다운을 당하자 심판이 경기를 마무리 지었다. 1라운드 TKO 승. 8전 7승 1무. 김윤성 선수가 활짝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지금 김용선 선수는 더원 프로모션으로 이전을 잘한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더원 프로모션은 가까운 일본과 가장 활발하게 지금 매치메이커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샵도 일본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뭐 지난주에 다녀온 샵도 더원 프로모션에서 매치메이커에서 승산했던 샵이었습니다.
세계를 향한 포효가 외쳐진다.